우리나라 사람은 함께 노래 부르면서 매우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 어떤 잔치이든지 이부순서에는 반드시 노래자랑이 들어가야 하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면 꼭 2차로 노래방을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심지어 예전에 우리 경연교회 교역자들이 산행을 갈 때에도 버스 안에 그대로 노래방으로 바뀔 정도로 우리는 떼창을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잘 부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으로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진짜 최고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곧 성도가 함께 부르는 할렐루야의 찬송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성도가 함께 찬양하는 것만큼 신나고 즐겁게 노래 부를 수는 없으며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노래도 이 할렐루야 찬송만큼 힘있고 뜨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왜 할렐루야 찬송이 그처럼 최고로 흥겨우면서도 가장 감동 깊은 노래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할렐루야는 화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찬송이기 때문에 최고로 즐거운 노래가 됩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만 하나님을 독점하여 찬양하려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여호와의 성호를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 하반절에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말은 아람어풍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 시편이 포로 귀환 이후 시대의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과 고통의 기간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발전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디아스포라나 회당 등이 바로 그런 유대인의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발전된 신앙생활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시편 117편 1절을 이해하고 로마서 15장 11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즉 온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해 될 것을 바로 유대인 자신이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도 청중이 호응하고 춤을 추며 따라 부르고 해야 더욱 신이 나지 아무런 반응 없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가수를 할지라도 노래 부를 맛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곁에서 박수도 쳐주고 같이 흥얼거려주면 누구나 다 신이 나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저 경연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만능 청재 형의 팔방미인이지만 노래는 잘 못 부릅니다. 정확하게 부르는 것은 그런대로 하지만 남듣기 아름다운 소리로 부르는 것에는 전혀 받은 달란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제가 무슨 노래자랑이나 찬양 경연대회 독창으로 나가서 상을 받은 적도 없고 아니 아예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팝송이나 랩 뮤직을 한 곡 하면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고 교역자 산행 갈 때 버스 안에서 노래 경연을 하면 만장일치로 무조건 저한테 1등상을 줍니다. 역시 담임 목사 자리가 세긴 센가 보다 권력이란 것이 이래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내막을 뻔히 알지만 사람들이 자기 노래에 화답해주고 많은 사람이 같이 불러주면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는 절로 신이 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팝송 중에서도 We are the world라는 제목의 유명한 노래가 있긴 하지만 이 할렐루야 찬양이야말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온 인류가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화답하고 절로 함께 부르게 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상에서 인종, 국적, 성별, 연령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초월하여 모든 신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이 세계적 찬송인 할렐루야를 지상교회 모일 때마다 같이 부름으로써 이 최고로 기쁜 노래를 장차 저 천상의 새 예루살렘성에서 먼저 가신 모든 성도까지 합사하여 더욱 즐겁게 합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가장 뜨겁게 공감하는 노래가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연이어 2절에서 성도가 이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택자를 향해 초점을 맞추어 강렬하게 부어지는 것임을 뜻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저 유명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사랑, 자비, 인애 등 모든 종류의 정을 다 포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했습니다. 수학에서 무한대를 뜻하는 수가 있는데 그 무한대 수는 아무리 빼기를 해도 그 나머지는 여전히 무한대이며 아무리 큰 수로 나누어도 그 몫은 여전히 무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꼭 마찬가지로 제한된 양을 쪼개어서 나누어주는 인간적 사랑과는 달리 각 사람에게 한없이 부으셔도 조금도 모자라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실로 무한대로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진실하심 때문에 찬양한다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에는커녕 마주 대할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도저히 상대할 자격도 처지도 면목도 없기만 하는 우리를 지극히 진실하게 마치 당신의 절친을 대하듯이 친근하게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라 할지라도 간수가 자기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며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무장공비를 잠수함에 태우고 동해로 침투했다가 체포되었던 북한 승무원도 우리나라 국정원 정보부원이 자기를 취재하면서 존댓말을 써준 것을 보고 크게 감격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깔보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저 진실하게만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처음 만났을 때만 잠시 예의상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실하심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 사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좀 예의를 갖추고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 점점 만만해지면 함부로 대하기 일쑤이고 또 자주 만나면서도 서로의 약점이 눈에 띄고 실망하게 되면 그 관계도 쉽게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저 진실하게만 대해주시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된 성도가 그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제일 잘 호응하는 노래는 역시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가슴을 하나의 공감대로 떨리게 만드는 최고의 노래 소재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인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송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곡조가 좋아도 가사가 공감이 안 되면 신나게 따라 부르기는 그냥 아예 같이 부를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트가 흥겨워도 우리 기독 학생은 음란한 가사의 대중가요는 입에 담을 수도 없으며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우리 기독 신자의 심령에는 예수님 아닌 사람을 중보자로 받드는 노래가 아름답게 공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성도의 가슴을 순식간에 뜨겁게 데워주는 최고의 주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에 자신의 인격이 공감되고 자신의 심령의 절로 공명됨으로써 이 할렐루야 찬양을 세상에서 최고로 감격스럽고 뜨거운 노래로 함께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트랩 대령이 동네 미녀대회에서 에델바이스를 부르다가 목에 메어서 노래가 끊기자 그의 아내 마리아가 단에 올라가서 같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곧이어서 온 청중이 함께 합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노래를 혼자 부르는 것과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것, 또 오스트리아의 국화인 에델바이스에 대한 노래를 오스트리아 국민이 부르는 것과 우리 같은 외국인이 부르는 것 사이에는 그 감동에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부를 때, 그리고 그 노래가 내포하는 감성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부를 때 그 곡은 진정 명곡이 되며 그 합창은 그 어느 전문 성악가 연주회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야말로 천국 시민에게는 바로 그런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한 진실하심의 맛을 나는 진실한 기독 신자만 함께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적어도 성도라는 민족과 교회라는 국가 안에서는 최고로 아름답고 깊은 감동으로 공감되는 노래인 이 할렐루야 찬양을 오늘 밤 이 강서 성전에서 그리고 장차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함께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